봄아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7월에 이어서 8월도 역시나, 그리고 항상 지금 N사에 종수수비가 엄청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7월달에도 정말 영상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N사의 수수비보험 왜 좋은지, 특히 질병수수비는 타사에서 오히려 더 좋긴 하지만 종수수비가 일단 1종부터 5종까지 아주 파워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N사의 수수비보험 타사에 비해서 보장 금액이 3배, 몇 배라고요? 3배 이상 보장력이 아주 좋아지면서 N사의 수수비보험을 많이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N사의 수수비보험이 7월에 이어서 8월달도 똑같이 쭉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9월달, 10월달 전에는 문 닫지 않을까, 아니면은 보장 내용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은 질병 수수비예요. 질병 수수비 같은 경우는 30만원 가입이 되고요. 질병 종수수비가 7월달에 나오면서 정말 불티나게 판매가 됐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세 전후로 보장 내용이 틀려지거든요. 일단은 20세 전에는 1종이 60만원, 2종이 180만원, 3종이 300만원, 4종이 600만원, 5종이 무려 18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 그리고 20세부터 60세까지는 1종이 50만원, 2종이 150만원, 3종이 250만원, 4종이 500만원, 5종이 무려 1500만원까지 타사에서 종수수비가 있으면 누적 합산해서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D사에서 5종 기준으로 500만원 있어요. 그러면은 이 N사에서 이제 5종 기준일 때 1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타사에서 1000만원 있다. 그러면은 이 N사에서는 5종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만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N사의 보장 내용 정말 파워풀하고 일단은 보장 금액이 타사 대비 3배 이상 좋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죠. 그런데 역시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인수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타사에서 아니면은 기존의 실손보험이나 수수비보험, 뭐 진단금보험, 보험 청구를 하신 분들은 솔직히 N사에서 모두 다 끄집어내서 일단은 사고 이력을 조회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가입이 일단 좀 어렵고요. 또한 보험 청구를 많이 했던가 도수치로 진짜 한두 번, 두세 번만 했다 하면은 뭐든지 가입이 거절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원해도 가입이 좀 어려운 게 N사의 수수비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N사의 일단은 종수수비 1종부터 5종까지 제가 많이 올려드렸어요. 이 부분들은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위에 제가 클릭해드렸으니까 이쪽에 다시 한번 참조해서 일단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보험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엑셀로 1세서부터 60세까지 한번 보험료를 한번 일일이 다 쳐가지고 저랑 저희 실장이 정말 밤낮으로 고생한 끝에 보험료를 한번 산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 N사의 질병수수비 1종부터 5종, 일단은 5종 기준일 때 1500만원 했으니까 1종은 50만원, 근데 2종은 150만원, 3종은 250만원, 4종은 500만원, 근데 5종은 1500만원 기준이고요. 여기 보시면 납입기간, 납입기간은 이제 20년나 90세 만기로 제가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0년나 90세 만기로, 그리고 30년나 90세 만기 똑같이 한번 해보았어요. 이 녹색은 1세서부터 30세까지 어린이보험 기준이고요. 오른쪽은 30세부터 60세까지 보험료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글씨가 좀 깨알 같아가지고 보험료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일단은 타사 대비, 타사 같은 경우는 1종일 때 20만원, 30만원 밖에 보장이 안 되고요. 2종 같은 경우는 30만원, 50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150만원이면 무려 3배 이상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무해지 10%형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무해지 왕평 50%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진짜 날밤샜어요. 보험료 산출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은 쉽게 보시기 쉽도록 제가 설계를 해놓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종수수비만 가입을 원하는데 보험료가 얼마예요? 10살인데 보험료 얼마예요? 이 20살인데 보험료 얼마예요? 제 남편이 45살인데 보험료 얼마예요? 이런 거 다 산정하기가 좀 귀찮은 것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오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고 보험료를 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성 일단은 20년 납 90세 만기일 때 이제 한 살 정도는 14,000원 정도 나오고요. 여성 아이는 16,000원, 30년 납입했을 때 10,000원, 그 여성 아이는
여섯 아이는 이제 12,000원. 자, 그러면은 이제 한 20살 정도 볼게요. 20년나 90세 만기로 했을 때 종수수비만 넣은 겁니다. 질병수수비와 상해수수비, 나머지 뭐 시청각수수비와 그 다음에 엔드의 특정 질병수수비에 넣으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된다는 거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수수입만, 오로지 종수수입만 넣은 금액이 일단은 1조 50만원, 2조 150만원, 3조 250만원, 4조 500만원, 5조 1500만원. 여기서 타사 같은 경우는 4조 5종을 보험 이제 보장 금액을 수정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1종부터 3종이에요. 비관열 4, 5종은 솔직히 보장받기 힘들고 관열이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N사의 수수비 보험은 4조 5종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22,000원, 여성은 27,000원 정도 나오고요. 30년 납일 때는 17,000원, 여성은 21,000원 나온다. 근데 최저 보험료가 20,000원이기 때문에 뭐 다른 특약을 넣어서 20,000원은 맞춰야 된다. 자, 30세 기준으로는 이제 20년나 90세 만기 때는 28,000원, 여성은 35,000원 정도 나오고요. 여성이 아무래도 수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수술비 쪽은 보험료가 좀 높게 나온다. 나머지 진단금은 여성이 좀 더 저렴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30년 납입했을 때 22,000원, 여성은 29,000원. 자, 그럼 40세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0년나 90세 만기 때 35,000원 정도 남성이 나오고요. 여성은 42,000원. 그리고 30년 납입했을 때는 28,000원. 그리고 여성은 34,000원 정도 나온다. 자, 이제 50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20년나 90세 만기 했을 때 남성은 42,000원, 여성도 42,000원. 이제 50세 정도 되니까 여성의 남성이랑 보험료 차이가 별반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습니다. 자, 30년 납했을 때는요, 34,000원, 여성도 34,000원 정도 나오고요. 자, 55세는 44,000원, 여성은 42,000원.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성이 추월합니다. 보험료를. 그 다음에 30년 납 했을 때는 남성이 36,000원 정도, 여성이 34,000원. 자, 60세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일단 남성은 46,000원, 여성은 41,000원. 보험료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년간 90세 만기 했을 때는 남성이 41,000원, 여성이 36,000원으로 가입 금액이 이제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90세 만기하니까 보험료가 좀 높은 거고요. 80세 만기하면 보험료가 많이 내려간다. 이렇게 더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10%에서 50%로 바뀌었지만 보험료 차이가 10%와 50%라 별반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또한 종수수비가 아주 파워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N사의 종수수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요. 납입기간을 일단 길게 하던가 아니면 보장만기를 줄이면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니까 이 금액을 보시고 아,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 그래서 어떠한 그 N사의 종수수비 그런 편견을 좀 버리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